안녕하세요. 행복한 맛을 찾는 맛술랭입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에 드시면 아주 좋죠. 뜨끈한 곰탕을 시켰는데요. 이게 서울 4대 곰탕 이어곰탕입니다. 보겠습니다. 파가 두 덩이 있고요. 김치가 1kg 왔고요. 지퍼팩에 잘 왔네요. 그리고 한우곰탕 3개, 그리고 특곰탕 2개입니다. 자, 추운데 나가서 떡국만 먹고 오면은 재미없죠? 그래서 애플사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쓰개서 시킨 자연 100. 자연은 사이다고요. 애플사이다고요. 애플주스라고 하죠. 그리고 사과 2쪽, 그리고 시나몬 스틱. 요거면 끝입니다. 일단은 요 애플 주스를 팔팔 끓여줘야 됩니다. 애플 주스를 깔아주고요. 자, 보온컵에 사과 두 쪽을 넣고요. 시나몬 스틱을 하나 넣어준 다음에 뜨거운 애플 주스를 넣고 담아서 가져가면 그동안 계피와 사과의 향이 충분히 우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푹 퍼진 떡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넣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끓는 거에 변을 넣으시고 자, 본통에 담은 떡국을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 잘 닫고요. 또잘 닫고요. 나갈 준비가 됐네요. 닫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됐고요. 안 열려.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아, 열었다. 이건 더 김이 더 많이 나네요. 오늘 영하 12도라는데 한번 얼어 죽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손 씻어서 바닥 깨야겠어요. 이거 드릴까요? 아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부풀어 써야 되는데. 맛있어. 간은 맞아요? 곰탕 국물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곰탕이네요.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곰탕에다 떡국만 넣었어요. 물도 안 넣고. 자, 한 입. 네. 맛있습니다. 아, 뜨거워. 맛있어. 조금 짜요. 조금 짜죠? 이게 끓어들면서 짜니까. 밖에서 먹으니까 맛있는데? 고기다. 끓일 때, 고기 하나. 고기. 고기 한 점. 끓일 때, 물을 조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뜨거워요? 물 들까요? 아, 고기 맛있다. 고기 괜찮아요? 자, 그릇 안 나고. 맛있어요. 이건 거기서 보내준 석박지 김치예요. 오, 역시 곰탕에는 맛있어. 어이, 소리가 벌써 아작아작하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짜지 않고 맛있어요. 맛있다. 아, 아 이제 나도 먹어,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맛있어요. 오. 고기도 맛있고. 아우, 떡이 생각보다 많이 불었네요. 제 거에만 고기가 많이 들어갔네요.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간식과 맛있어 맛있게 만들어준 우리 코코넛 초코쿠키. 애플 사이다가 잘 됐네요. 우와, 맛있겠다. 오. 자, 따라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하. 자, 제가 깊이 든 걸 먹을게요. 맛있겠다. 아니요. 짠. 너무 차요. 짠. 컵이 너무 냉동이에요. 컵이 너무 차가워. 아우, 맛있다. 아우, 상큼하고 달달하고. 산에 가서 뭐 이렇게 기운 떨어졌을 때 정신도 나고. 아우, 그리고 계피 성분이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산에 가서 먹긴 딱 좋은 것 같아요. 쿠키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땡땡 얼어줄 텐데. 아, 어디. 초콜릿이 절정이에요. 선물 죄송합니다. 아, 차가워. 너무 시려요. 추워서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콧물 나와. 콧물 나오고 있습니다. 산의 좋은 기운이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듬뿍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